언제나 고려하시다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의 가르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영원히 하나님과 이어질 수밖에 없던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참 생명과 정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때 모습을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기회를,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보람되고 귀한 일에 쓰여지기만을 원합니다. 더 이상 헛되고 썩어질 세상에 육신적인 일에 우리 마음을 맡기지 않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응원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갈릴리 수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성경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이 아니고 32편을 찾겠습니다. 32편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네,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난 어제 화요일부터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도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도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전도집회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항상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서울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비록 또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다면은 참 안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는 삶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처음에 갖는 마음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네. 찬송도 부릅니다. 주님을 쫓아 가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주님 앞에 약속도 하지만은 그런데 얼마 가다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엄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 길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잘못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자랑할 만한 것들. 뭐가 제일 한국이 세계에서 좀 독보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독보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보면은 뭐 아주 좋은 방면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꼭 나쁜 방면으로 1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무슨 뭐 머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품을 세계 1등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이 나는데 특히 가끔 보면은 우리가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슬픈 것이 뭐 술을 뭐 한국 사람이 뭐 몇 번째로 잘 먹고 또 뭐 40대에 죽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제일 세계적으로 많고 또 맨 그런 거예요. 또 교통사고를 하면은 뭐예요? 사망률이 세계 제1입니다. 아주 그 자동차도 물론 많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제일 사고율이 높고 또 사고 난 다음에 제일 죽는 것도 확률이 높아요. 하루에도 한 40명이 1년이면 12,0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가장 세계에서 자랑하는 사고율을 자랑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참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고 교통사고로 아주 다친 사람도 참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뭐 식구 중에서나 아니면은 잘 아는 친척이나 주위 사람 중에 아마 교통사고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 하다가 이제 살아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교통사고 참 많고 또 뭐 다른 나라도 물론 이제 차가 있는 곳에는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한번 나면 까딱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참 위험한 그러한 기계인데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교통안전관리진흥공단이라는 곳도 있고 이제 그런 교통사고를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교통사고 줄이자는 운동도 참 많이 하는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날까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과속입니다. 과속. 특히 요즘 차가 좋아져가지고 아주 너무 쌩쌩 달리다가 과속이라는 것은 정해진 속도 이상을 달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나 아니면 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지나치게 세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입니다. 세상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대략 100km 제한 속도인데 달리는 차 100km 달리면은 아마 제일 늦게 가는 차예요. 뭐 120, 30km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은 40km, 50km까지 달리는 차도 있습니다. 100km 달리면 아주 고물차를 타고 가는 기분이에요. 그 정도로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그 가속으로 사고 한번 났다면 그건 이제 대형 사고죠. 그래서 가장 치사율이 많은 이유가 과속 때문에 아주 대형 사고가 유발됩니다. 과속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무슨 사고냐면은 이제 대형 사고로 많이 나는 게 이제 과속이고 또 한 가지는
양보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서울 시내나 아주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고가 아주 그 사소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사고들 이유를 따져보면 서로 양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통 표지판을 보면은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천천히 그거하고 또 양보 그게 제일 많이 써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은 사고의 원인이거든요. 실상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간혹 이제 뭐 가다가 차선을 좀 바꿔야 돼서 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끼어들려면요 천천히 가던 차가 빨리 들어가려면 더 빨리 가다 들이대요. 그러니 뭐 사고 날까 말까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길에 넣어놓고 막 입심을 하고 목청을 돋구는데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보죠. 그 외에도 뭐 많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뭐 일단 정지를 안 한다든지 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과속과 양보를 하지 않는 그 원인 때문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도 과속하고 예? 양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속과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은 어떤 짐승이나 어떤 생물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32장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의 대로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앞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음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내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어떤 낯선 타국 땅에 간 나그네가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도 갈 길을 몰라서 두리번거릴 때에 아주 그 친절한 길 안내자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원도에 가보면은 강원도 사람들이 좀 아주 인심이 좀 많더라고요. 가보면은 어디 가서 그 길을 못 찾아서 길을 물어보면은 상당히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뭐 일리 가서 이 골목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아서 또 얼마 가다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잘 가는지를 아주 지켜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일로 가보시오. 고개 그냥 턱 이렇게 하고는 또 물어보면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 안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는 아직 그래도 인심이 좀 남아있는 곳에는 아주 길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아주 정확한 길 안내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야 될 길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또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 있다가 잘못 가면 그 길이 아니라고 일리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길을 벗어났을 때는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크기를 가르쳐줍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시고 훈계하시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슨 짐승처럼 되지 말라고요? 말이나 노새. 예. 이 하나님께서는 좀 나쁜 본보기로 말과 노새를 여기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과 노새는 그 짐승이 아까 제가 그 말한 대로 교통사고 원인 중에 과속과 그 양보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 동물이 그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특징이 아주 빨라요. 말이 아주 빠르죠. 사람이 기르는 육축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말입니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문제는 말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참 마차가 많았어요. 요즘엔 마차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시골길을 마차 가는데 이 소는 걸음이 느리지만 말은 빠릅니다. 딱딱딱딱 가는데 만일에 주인이 한눈 팔아버리면요 가다 우회전해야 될 길을 그냥 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가 앞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왕왕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주님의 어떤 생각이나 주님의 뜻을 물어보기 앞서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과속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빨라버려요. 성경 보면은 과속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말과 같은 아주 그 조급한 성격. 이 말을 여기서 이제 비유하신 것은 조급한 성격, 급한 성격을 말하는데, 자 말과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도 상당히 급한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기 앞길을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씨를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은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자기 조상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씨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10년 지나도 애가 없거든요.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그 아내 그 사라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님이 뭐 씨를 준다고 했는데 아마 당신하고는 좀 힘든 것 같으니까 그 먼저 그 아내 사라가 제안을 했었지요.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잉태하시오. 아브라함이 만일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아내에 대한 그 약속을 의지한다면은 아니라고 기다려 보자고 그러면 될 텐데 그 말 듣고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자기가 빨리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애를 낳아버렸어요. 누구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과속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게. 그 한 번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먼저 그냥 애를 낳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졌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놀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실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은 나중에 쫓겨나가고 하갈도 쫓겨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대대로 자기 큰아들 물론 첩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만은 그 큰아들과 그 다음 이삭 그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까? 예?
4천년 동안 싸우는 그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의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탁 뛰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또 아주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모세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 중에 한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갈대상자에 그 나일 강물에 띄워서 나중에 그 바로의 공주의 집안에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사람으로 하나님 이미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가 딱 스스로 무슨 생각이냐면 40이 됐을 때 야,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것이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먼저 탁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자기가 나서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그 죄가 탄로날 것 같아 두려워서 저 광야로 도망가지. 자기가 조급한 실수 하나 때문에 몇 년을 썩었어요? 40년을 썩어야 됐어요. 조급한 사람이 참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조급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 베드로. 베드로는 또 얼마나 조급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니까 당장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아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급한 게 좋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금방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신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이 딱 주어졌을 때 신속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어떤 약속이나 말씀도 없는데 내가 앞서가지고 주님은 죽으시겠다는데 그런 일이 결단코 임하지 않으라. 예수님 아주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 이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 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뭉치와 예? 횃불을 들고 쫓아왔을 때 베드로는 옆에서 칼 차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종 하나의 칼을 빼고 귀를 탁 잘라버렸어요. 아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나서갖고 막 칼 쓰고 종의 귀를 잘랐으니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 말고라는 사람이죠. 그 귀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예수님 재패갈 때 베드로도 분명히 재패가서 옆에서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죠. 제사장이 예? 종의 귀를 잘랐으니 뭐 벌 안 받겠어요? 참 그 성격, 그 조급함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운전할 때도 참 저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참 그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차도 조금 빨리 가려다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냥 앞에 차를 바짝 쫓아가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탁 들이받았지요. 그래서 포스트에 그런 말을 했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예. 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서 자기가 뭐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려면 참 오래 걸립니다. 예? 회복하는데. 그 과속. 참 여러분 과속 안 합니까? 어떤 청년이 형제가 참 직장생활 하다가 그의 신앙생활하면서 자매들도 많은데 몰라요. 자매들의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직장에 또 마음에 드는 선망형의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좀 사귀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들거든요. 딱 사귀어서 이제 약속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놓고 와서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결혼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뭐 전도해서 구원받는다는 보장해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생각보다도 자기가 계산 다 했어요. 아, 뭐 내 말 잘 들을 거고 내가 전도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또 주님에서 열심히 살겠대.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아주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장서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이 겪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 하다가 좀 힘들고 또 자기 생각에 보수도 적고 또 마음껏 시간도 못 내니까 뭐 참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때려치워요. 때려치고 이제 더 좋은 직장 하나 주시라고 기도하고 때려쳐버려요. 치고 나서는 때려쳤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경험 참 많이 상담해봤어요. 참 답답해요. 자기가 다 해놓고 무슨 상담을 해요. 과속 다 해놓고 출해놓고 교통 순경한테 탁 붙잡히니까 아이고 한 번만 봐달라고. 때는 늦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 문제 일으키고 자기 신앙적으로 손해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 일으키고 만일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든지 또 규모가 적은 교회라면요. 한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도 아주 완전히 흔들거려요. 네? 네? 그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그런 경우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주인이 이랴 가는 대로 착착 가야지 지가 먼저 확 자기 계산에 딱 맞춰서 가버리면 그거는 과속입니다. 과속도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 노세라는 짐승이 이 말하고는 또 특성이 좀 반대되는 특성이 있는 짐승입니다. 노세는 그 말과 당나귀 사이에 그 태어난 그 난생 동물인데 이 노세는 아주 그 힘이 셉니다. 힘이 세고 아주 그 강인한 그 체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막이나 이스라엘 지방 같은 곳에서 아주 사용하기 좋은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동물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해다가 사용했답니다. 근데 이 노세의 특징은 뭐냐면 힘은 센데 이 고집이 되겠어요. 이 노세하고 나귀하고 사촌지간이죠. 근데 꼭 어느 정도로 고집이 세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염소하고 비슷해요. 이 말은 너무 빨리 가서 문제고 이 노세는요 딱 이제 이래야 하고 가는데 딱 가다가 옆에 보면 배추밭이 있으면 딱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두드려 패도 소용없어요. 가서 기어코 먹는다고. 야 이리야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꼼짝 않고 있어요.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염소를 길렀어요. 염소가 좀 흰 염소 좀 큰 젖도 짜먹었던 그런 염소인데 염소 기르면서 참 그 어려운 것이 이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요. 한번 이제 풀을 먹이러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건데 안 가겠대요. 탁 버티면요. 아무리 땡겨도 안 가요. 딱 버티면 꼼짝 안 해요. 이렇게 버티고 그러다가도 한번 갈 것 같으면 지가 막 가면 또 사람을 끌고 가요. 아 참 염소는 고집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다 지가 기분 나쁘면 주인도 그냥 들이받아버려요. 근데 이 나귀가요, 예? 여기 노새가 그렇게 고집이 셉니다. 이 노새가 아까 그 양보를 하지 않는 애. 주인이 이렇게 하자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야, 일을 좀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참 우리가 생활하다가 참 노새, 여기 있는 노새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런 뜻이 있는데도 그렇지만 나는 에이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다 아, 주님 뜻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은 어때요? 가끔 이제 진짜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생겨요.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에이 말씀은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바로 노세요. 성경에 보면 노세 같은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그 민수기서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 나오죠? 민수기 24장인가요? 발람 선지자가 22장부터 23, 24장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그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 신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무리들 중에 이미 그 땅에 광야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지요. 보레 아들 발락. 예. 시온의 아들.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서 강변에 가든 선지자 발람을 청했어요. 저주를 좀 내려주라고.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고 복을 내리면 복을 받는 줄 아니까 제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술사들에게 예물을 잔뜩 싸서 보냈습니다. 발람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잠깐 있어보라고. 그럼 내가 오늘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들은 복받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못한다 하니까 이제 그 발락 왕에게 이제 돌아갔지요. 돌아가서 아이고 발람 선지자가 못 오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복을 주냐고 저주를 내리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락 왕이 발락과 발람 헷갈리면 안 돼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락 왕이 그래? 그러면 좀 더 높은 사람 귀인들을 보냈어요. 아주 귀족들 아마 장관급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예물도 더 많이 보냈겠죠. 또 보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까 예? 전날에 저주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그랬으면 뭐하러 하냐고 도로 쫓아보내야 되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오늘도 한번 기다려보라. 내가 오늘 또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딱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갈 테면 가라.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딱 주시는데도 그래도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말려요? 예? 이 노세 고집 어떻게 해요? 한번 가봐라 이거. 결국 이제 자기 나귀를 타고서 이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러 다 가려는데 그 나귀 눈에 누가 보이냐면 발람 선지자가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탁 빼들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 눈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나귀는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그냥 하나님 사자 칼을 들고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냐면 가다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채찍으로 탁 때렸어요. 때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채찍을 탁 때니까 이제 나귀가 이제 돌아왔지요. 그래도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도원하고 그 사이에 길에 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돌로 쌓은 담장인지 벽돌 담장, 흙벽돌 담장인지 모르지만 채찍을 때리니까요. 앞에 갈 수는 없고 나귀가 그냥 그 벽에다가 몸으로 그 등을 타고 있는 그 발람선의 다리를 막 비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막 벽에 긁히니까 아마 껍질이 벗겨졌는데 아파 죽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막 나귀를 때니까 나귀가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가다가 바로 이제 포도원 담장 사이에
아주 막다른 골목에 칼을 빼들고 있는 거 앞을 보고 그냥 나 이제는 도저히 갈 수 없이 바짝 엎드려버렸어 나귀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발람이 화가 나가서 이놈의 나귀가 죽고 싶으냐 그러면서 막 이제는 집행위로 데려갖고 막 좁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줄 아세요? 나귀가 사람 말로 내가 응? 뭘 잘못했건지 네가 나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깜짝 놀랐는데 이 발람소리 놀래지도 않아. 야 내가 너 왜 때린 줄 알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칼이라도 있으면 넌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는 줄 아냐? 하나님 사자가 지금 칼을 빼들고 있다는 것을 딱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소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하나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이라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그제서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참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약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이제 저주는 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죠. 민수기 31장 보면 결국 비참하게 죽어요. 발람 선지자도 전쟁통에 죽고 맙니다. 발람만 그렇습니까? 참 이 노세 같은 이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참 그 사울을 높여서 왕을 삼았어요. 왕을 삼아서 이제 그 주위에 많은 백성들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 권능이 함께하니까 어느샌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멜렉을 진멸하라. 왕이니 뭐 어린 나이니 짐작 할 것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좋은 살찐 짐승들 부녀자들 다 와서 잡아들였어요. 사무엘 선지자 갔을 때 막 짐승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죠. 입에 침도 안 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참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에게 사술을 행하는 것 같고 왕과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 왕과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그 사울왕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사울왕의 생명 한 번 두 번 잘못을 책망했을 때 빨리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끝내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망해버렸어요. 그 사울왕의 고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똑같이요?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 참 이 일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또 구역에든 아니면 각 모임에 가서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그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지도 않고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노세 같은 거예요. 왜 행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내 생각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앞장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노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자기가 기르는 말이 너무 빨리 간다든지 아니면 노세가 가라고 해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둬야 됩니까? 주인이? 여기 지금 시편 30편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말에게 말이나 노새에 어떻게 해요?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버려요. 노새가 길을 가다 배추 자꾸 뜯어먹고 이제 가려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때요? 굴레를 팍 뒤집어 씌워버려요. 말은 재갈을 물려버리죠. 말 안 들으면 재갈을 팍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처럼 하나님 생각보다 앞장서서 간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은 그만큼 얻어 터지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말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버리겠어요? 길을 들일 때까지 매를 맞아야겠지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 나쁜 습관, 우리의 고집을 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잠언 26장을 보십시다. 잠언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예. 자, 말에는 채찍, 그게 약이에요. 나귀에게는 자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고요? 막대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참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짐승 봐도 못하다고 그러죠. 예? 왜 때리냐면 네가 사람 같으면 사람 말을 들 텐데 말 안 듣다 보니까 짐승 같다고. 짐승 같으니까 맞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할 때 우리를 위해서는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막기 전에 정말 매막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죠. 제 동생이 여럿이 있는데 제 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아우들 중에서 제일 고집 센 녀석이 넷째인데요. 걔는요 남들보다 꼭 서너 배 맞아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왜 그러냐면 맞아도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귀엽고 더 맞아요. 약간 더 맞고 어때요? 잘못해서 또 매를 한 대나 두 대 맞고서 막둥이 같은 게 싹싹 비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매가 이제 덜 맞는데 안 뉘우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할 수는 없죠. 사실 이 말이나 노세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격은 어느 쪽을 닮았어요? 말을 닮았습니까? 노세를 닮았습니까? 예? 두 동물을 다 닮았어요? 네. 그렇죠? 말도 닮았고 노새도 닮았어요. 이게 뭐냐? 저는 말보다 노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노새보다 말을 더 닮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그 육신은 그냥 안 돼요. 때려야 돼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9장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0장 4절 9장이 아니고 10장입니다. 10장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싸우는데요. 사실 누구하고 싸우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싸움은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육체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울 때 전쟁에 나갈 때는 칼을 들고 싸우고 이런 같은 총을 들고 대포를 들고 싸우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 대포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해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이 경관진이 뭐하냐? 이 육신이요. 마귀가 사용할 이 마귀가 이 육신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경관진이요. 전쟁할 때 그 요새 있죠, 요새. 적이 그 아주 적의 그 요새들.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예? 고지라든지 적의 그 아주 요새를 탈환하려면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마귀가 딱 틀을 잡고 내 육신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쳐서 파는 강한 힘은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무기. 보면 뭐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경관진을 파할 수가 없다 이거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방법으로는 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강력을 쉽게 말하면 강한 무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강한 무기로 우리 육신의 강한 진을 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인간적인 그 이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교만한 마음이죠.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고집을 굴복시켜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 그것을 복종케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느라.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정말 복종이 온전히 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말과 같은 자기 생각도 없어지고 이 노새처럼 고집된 것도 자꾸 말씀 안에서 자꾸 매를 맞고 우리 육신이 처지면 어때요? 나중에는 고집도 많이 꺾여요. 그리스도인의 그 참 본성적인 육신적인 그 고집도 교제 안에 있으면요 말씀으로 치면은요 결국 꺾여집니다. 그래서 복종이 온전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복종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 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많이 맞고 고쳐지느냐 조금 덜 맞고 고쳐지냐 아니면 맞기 전에 빨리 돌이키느냐 큰 차이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을 졌어요. 큰 빚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 이거예요. 참 구원받고 주님에서 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꼭 우리가 주님에서 사는 것이 꼭 하나님께 무슨 뭐 선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무슨 인심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빚을 찬득 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죽어야 감옥에 끌려가거나 남의 집 종이 돼도 모자랄 판이에요. 한 10억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근데 내 참 사랑하는 친구가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주고 나를 그 빚에서 탕감해줬어요. 큰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친구가 그만 내 빚 갚아주느라고 다
가산을 탕진해갖고 자기는 쫄딱 망해갖고 가난해졌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어때요? 내가 만일에 그 오히려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친구에게 뭐 인심 쓰는 게 아니라 빚 조금 갚는 것밖에 못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한 대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요. 1만 달란트. 30조가 더 되죠? 몇 조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냥 붙잡고 빚 안 갚으니까 그냥 옥에 가둬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지요. 100데나리온. 한 30조 빚값, 탕감 받은 사람이 한 300만원 빚진 사람한테 그거 안 내놓는다고 그냥 감옥에 가둔다면 그 참 될 법한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주님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형제 조그만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 참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여기 있는 대로 빚진 자인데 보통 빚을 졌습니까?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다가야지요. 다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빚진 사람이 빚을 잔뜩 져놓고도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뻔뻔하게 다니면 어때요? 참 그 못된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주님께 그 큰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그렇게 큰 빚을 졌는데 이제 또 육신대로 살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던 육신의 그 삶을 또 살 거냐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거요. 우리 육신을 죽이느냐 뭐 죽인다고 해서 뭐 목매달아 죽이는 그런 죽이는 게 아니죠. 내 생각 아까 읽었죠. 모든 이론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내 생각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갈라디아서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보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때요? 굴복해야지 않겠어요? 무서운 아버님이 아주 엄한 아버님이 무슨 말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내 생각 오라도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꼿꼿이 세운다면 그 참 보통 교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긴 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 죽이면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따라오십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죠. 바울의 삶을 뭐냐면 매일 죽는 삶이요. 매일 뭐가 죽어요? 자기 육신이 죽고 자기 생각이 죽고 자기 고집이 죽고 자기 계획이 죽고 오직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내 앞에 세운다면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못 사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왜 못 누리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천국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 육신의 은혜도 분명히 주어지는데 그걸 왜 못 받고 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축복을 못 받느냐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더 앞서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말이나 노새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정말 이 말이나 노새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동물이지만 성경 보면 말이나 노새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는 동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귀엽게 봐주는 동물. 무슨 동물 있어요? 예, 이 말이나 노새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동물이 바로 양이죠. 양. 성경 보면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많이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양, 예수님은 양을 기르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남의 꼬라오드리라. 우리가 양이거든요.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 양은요 지 마음대로 가는 길이 없어요. 목자 앞에서 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르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앞서가는 길이 없어요. 항상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아서 쭉 가는 거예요. 양은 어떻습니까? 양이란 동물은 그냥 보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염소나 다른 짐승은요 집을 떠나서 멀리서 길을 잊어버려도 꼭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양은 목자를 잊어버리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대요. 양은 뭐 몇 미터? 10미터 이상을 멀리 못 본대요. 그 멀리는 안 보여. 그냥 코앞에만 보니까 항상 낯설죠. 그러니까 막 죽는지 모르고 가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요 양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을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지.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양은 항상 주님의 예?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그 양이 그래도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눈도 나쁘고 발걸음도 느리고 다 못하지만 하나는 귀가 밝아요. 귀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가 있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들어봐도 아니에요.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은 야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 들을 귀가 있어요. 그 들을 귀가 있다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양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어리석은 동물이지만 양은 그 모든 것이 주인을 위해서 바쳐집니다. 양 보셨죠? 우리나라 양이 별로 없지만 그 테레비 같은 데 보면요 양은요 주인이 털을 깎을 때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짐승 털을 양처럼 깎는 동물이 없어요. 붙잡아 매들고 털을 깎아야 되는데 양은요 안고 깎아요. 보셨어요? 주인이요 양을 이렇게 뒤에서 등에서 이렇게 탁 끌어안고 이렇게 쫙 깎아도 가만히 있어요. 털 다 깎으면 어떻게 돼요? 헐랑 빨가벗겨진 것처럼 아주 행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인이 깎아가면 깎아가십시오. 죽이러 가면요 다른 짐승들은 좀 본능적으로 알았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개도 그냥 죽으러 갈 때는 알았고 막 안 끌려가려고 팍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끌려가는 줄 알면서도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죠. 양은 진짜 그렇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좋은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아니면 그 반대로 가시밭 길이든 아니면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든 우리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양은 정말 그 모든 것이 주인으로 해서 바쳐집니다. 양은 얼마나 쓸모가 많은 동물인지 어떻습니까? 양 가죽 어디다 써요? 이제 양 착 잡으면 첫째 털은 벗겨서 뭐 벌써 털은 깎아서 사람의 옷감이 되고 가죽은 어때요? 가죽은 벗겨서 뭐 어디다 씁니까? 예, 뭐 핸드백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혁디도 만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옛날 양 같으면 어때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두루마리로 사용되잖아요. 가죽은 벗겨서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는 두루마리로 사용되고 그 살과 고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제물로도 사용되고 또 사람에게 그 양식이 되고 또 양의 뿔은 어떻게 써요? 양의 뿔도 사용합니다. 이 뿔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써요. 뿔은 또 잘 가공해가지고 진짜 뿔, 나팔 이스라엘 나팔은 양뿔로 만들어요. 그것도 만들고 또 때때로
그 양의 뿔을 가지고 그 속에 기름을 담아서 왕을 세울 때도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또 뿔로도 사용해요. 양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부터 속까지 다 그 주인을 위해서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 육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조심할 게 뭐라고요? 과속 조심하고 양보하지 않는 그 고집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을 8절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예.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잠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1974년도에 받고 그전에는 지방에 있다가 83년도부터 서울에 직장을 따라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서울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제가 벌써 한 10년째 서울교회에 있었고 또 서울교회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한 것은 90년도부터입니다. 87년도부터는 지방에 가서 말씀도 좀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서울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과 늘 가까이서 교제하고 참 저도 교회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저를 봐도 참 처음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편없었는데 참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참 갑자기 좀 이번 6월 1일부로 지방교회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청주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은 식구가 적지만은 청주에 교회에 지금까지 전도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도인을 보내달라고 목사님께 또 전도인 모임이 있으면 와서 항상 그렇게 참 매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저에게 내려가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내려갈 줄 저도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좀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떠나게 돼서 참 마음이 좀 참 어떤 면에서 참 무거워요.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뭐 좋아합니다. 이제 전도인이 새로 가니까 그건 아주 되게 좋다고 막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그러지만 저는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지금 서울 교회당을 짓고 있고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열심히 또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서울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려가게 돼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참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장택준 목사님이 저 미국 가신다고 이 자리에서 인사하는 걸 제가 테이프로는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또 저도 내려간다 인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것은 뭐 저 멀리 뭐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아직 사실은 가깝습니다. 청주는 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깝고 지금 우선은
내려가지만은 아마 가끔 또 올라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너희와 헤어진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얼굴은 잠깐 못 보게 되고 당분간 못 보게 될지라도 마음은 항상 우리 서울 형제 자매님들과 있고 또 뭐 언제든지 저를 또 서울에 불러주신다면 또 오게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잠시나마 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곁을 떠나게 돼서 사실은 일일이 다 형제자매님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도인이 파송되는 교회가 약 30여 개 됩니다. 한두 곳이 되는데 그리고 전도인이 파송되지 않는 그 모임까지 합하면 한 40여 곳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도시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오랫동안 전도가 안 됐던 강원도 지역에도 지금에는 이제 교회가 여러 개 생겨서 참 활발하게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가게 돼서 한번 우리 교회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있는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전라도 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도 전라남도 교회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광주까지 합해서 광주 직할시까지 합해서 여섯 개.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라북도까지요? 아니에요. 충청남도, 예, 대전까지 해서 다섯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멍청도라고 그래서 그냥 전도도 안 돼서 참 답답했었는데 지금 멍청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 똑청도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섯 곳이 있습니다. 꽤 많지요. 그 다음에 많은 곳이 전라북도 네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참 많아된데 전도가 좀 안 되는 곳이 경상도 지역입니다. 경상북도는 상주교회, 대구교회, 그다음 포항교회, 울산교회까지 해서 네 개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울산이나 상주는 식구가 좀 적습니다. 다 합해도 네 개고. 근데 경상남도는 더 적어요. 부산까지 합해야 3개입니다. 3개. 참 그쪽 지역이 사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주 좀 전도가 아직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계신 형제 자매들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더 많은 도시의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전도가 참 안 돼서 우리가 걱정했던 불모지 같았던 강원도가 4개나 있습니다. 교회가. 속초교회, 춘천교회, 삼척교회, 원주교회에서 네 곳이나 있습니다. 특히 이 강원도는 우리 서울에서 좀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전도인이 계속 파송되고 또 각 구역별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특별히 좀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시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주일은 모이지 않지만 성남이나 의정부나 또 금촌이나 안산 같은 곳에는 이미 선교원으로 장소까지 마련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가 적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제가 가려고는 충청북도입니다. 교회가 딱 하나예요. 참 제가 새삼 그걸 보고 아이고 참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직도 멍청도 같아요. 그러니까 참 오늘 충청도 분들한테 좀 제가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실인걸요. 뭐 충청북도는 교회가 전도인이 파송되는 교회가 청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식구들도 과히 많지 않습니다. 이제 청주 가까운 곳에 충주라는 곳에 우리 형제님들 한 20여 분이 있어서 좀 모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전도인이 파송되는 교회가 못되고 충청북도에는 청주 한 곳밖에 없으니 가장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그 충청북도에 제가 가게 돼서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좀 무겁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이렇게 교회가 지금 많이 생겼고 전도가 되는데 이 충청도 참 충청남도는 상대적으로 참 전도가 많이 됐는데 북도가 참 너무 전도 안 된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내려가서 정말 청주 형제 자매님들과 좀 힘을 합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많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이 참 좀 멀리 있지만은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충북에도 청주 인근에 충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괴산, 영동 사실은 전도되어야 될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형제자매들과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서울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갑자기 내려가게 돼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참 많이 아쉬워하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다면은 아마 금방 다음에 만날 때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냐고 벌써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지만 벌써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만나는 것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쪼록 다시 뵐 때에 여기 형제자매님들 중에 또 얼굴을 보이지 않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행여 낙오되거나 뒤처진 분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 줄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과 또 오랫동안 교제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이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서울교회 아니 이 서울을 교회를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또 미국과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더욱 주님을 위해서 각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고 정말 합력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참으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앞서가거나 우리의 고집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잘못된 것을 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교제 안에서 우리 자신이 부서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 아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부에서 5월 22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버들골에서 야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부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9시 30분까지 지하철 락성대역에 나오시면 안내하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광고 드렸습니다.